분석적으로 쇼핑몰을 접근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냥 옛날에 순전히 운에 맡기고 계속 상품 등록하면서 하나만 걸려라 이렇게 하는 시대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끝났다고 했잖아요.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을이 왔어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 매출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고객님들이 여름 왜 이렇게 길지? 왜 이렇게 날씨가 안 풀리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어때요? 날씨가 추워졌죠. 그러면은 옷장 문을 엽니다. 옷장 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가을에 뭐 입지? 입을 옷이 없네. 그러면 이제 쇼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기대가 돼요. 저도 이제 주문이 좀 많이 올라왔고 드디어 가을이 좀 시작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래서 그 공식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공식들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신 대표님들은 아마 오늘 말씀드린 이 공식들이 조금 지겹게 들릴 정도로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기본이 되는 공식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쇼핑몰 하다 보면은 자꾸 까먹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엉크트리 유튜브 채널에 나왔던 여러 가지 공식들을 복습해보고 어떻게 그 공식들을 쇼핑몰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습해볼 공식은 뭐냐면 매출은 유입, 전환, 객단가 이거예요. 어쩌면은 이게 제가 말한 공식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녀석일 수 있는데 사실 이 공식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이 사업에서 흔히 뭐 유튜브나 서적을 보면은 나오는 공식이에요. 근데 저는 이 공식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쇼핑몰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를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제가 한창 초보 쇼핑몰 사장일 때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고민하던 때가 저도 있었어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가진 노력을 해봤지만은 생각 보다 어때요, 대표님들? 매출이 오르지 않아요, 그죠? 그때를 좀 돌이켜보면은 그냥 열심히 무작정 바쁘게 살았어요. 지금 이 영상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 중에서도 아마 제가 초기 때 경험했던 것처럼 똑같이 무작정 바쁘게 막 열심히 사는 대표님들이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쇼핑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신상 소싱하고 상품 올리고 등등등 열심히만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공식을 알게 되었고 이 공식에 맞게 한번 분석을 해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물론 그때 도 쇼핑몰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은 광고 효율 높이는 거, 소싱 잘하는 거, 키워드 분석하는 거, 끼워 팔기, 사진 촬영 방법, 개별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던 것들을 공식 이렇게 대입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입 전환 객단가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이더라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묶이는데 순서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대표님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공식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물론 판매에는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잡혀야 되는 요소가 뭐예요? 맞습니다. 전환부터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전환에는 어떤 요소들이 속해 있는지 한번 끄집어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쇼핑몰에서 이 요소들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전환 요소에는 뭐가 있어요? 상품 소싱, 가격대 또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전환의 요소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 퀄리티, 상세 페이지, 브랜딩 요소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내 쇼핑몰에서 지금 부족한 게 뭐지? 지금 내 쇼핑몰의 상품 소싱 상태는 어떻지? 너무 비싼 걸 하는 건 아닌지, 너무 저가에 완전 초저가의 제품을 들고 와서 고객들이 불만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상세 페이지가 좀 어색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유입 요소에는 어떤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어요. 플랫폼에 대해서 외부 유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에 대해서 내부 유입이 있다는 거죠. 이런 요소들을 처음에 끄집어내는 것 또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서 이거 지금 화면 캡처해놓으세요. 캡처해놓고 내 쇼핑몰 완벽하게 딱 옆에 놔두고 비교해보는 거예요. 외부 유입 요소에 뭐가 있어요? SNS, 콘텐츠, 자체 채널, 메타 광고를 내가 할 줄 아는지, 그리고 효율은 어떤지, 그 다음에 내부 유입, 플랫폼 내부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어요? 쇼검, 각 플랫폼별 CPM 광고, 파워링크, GFA, 쇼핑 라이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의류 쇼핑몰의 성수기인 가을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요 게을렀던 사람들조차도 열심히 하는 시기예요. 왜? 매출이 오르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냥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엉크트리 유튜브 채널 구독자 대표님들은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을지를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 객단가 요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보는 겁니다. 코디 상품 연계하는 거, 원 플러스 원 기획 상품 준비하는 거, 타입별로 묶어 파는 거 등등등이 있겠죠. 그러면 내 쇼핑몰에 지금 원 플러스 원 상품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지? 또는 타입별로 묶여져 있는 상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코디 상품을 연계를 너무 안 했고 그냥 개별적으로만 상품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소를 한번 정리해보고 내 쇼핑몰, 본인 쇼핑몰에 부족한 것들을 하나씩 체크해서 순서대로 개선해 나간다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면은 지금 뭐 전환, 그 다음에 유입, 객단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또 뭐가 더 중요해 보여요? 유입 요소가 되게 중요해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있을 것 같고 되게 그럴싸하게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 단계인 이 밑작업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게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진짜 한번 실행으로 옮겨보세요. 분석적으로 쇼핑몰을 접근하지 않으면은 답이 없어요. 그냥 옛날에 순전히 운에 맡기고 계속 상품 등록하면서 하나만 걸려라 이렇게 하는 시대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끝났다고 했잖아요.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공식은 뭐가 있었냐면 상세 페이지 세 가지 표현 방법 뭐였어요? 감정 건드리기, 비교 제품 확보하기, 사진 차별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환 요소 중에 상세 페이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이 세 가지를 넣어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냥 다른 거 몰라도 되고 일단 이 세 가지만 먼저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조건 웃기게만 또는 무조건 촌스럽게만 만들어야 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이론을 잘 녹여가지고 충분히 감성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이전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요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들을 내 쇼핑몰에 어떻게 하면 잘 녹일 수 있을까? 단순히 따라하는 거 말고 내 쇼핑몰에 맞게 가져와야 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당장 생각이 안 나면은 하루 종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내 쇼핑몰에 어떻게 하면 들고 올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갑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 공식은 뭐였냐면 매출 볼륨은 광고가 좌우한다. 이거는 제가 살짝 변형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컬처님이라고 인터뷰 영상에서 보신 분들 아실 텐데 굉장히 뾰족한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매출이 급성장한 쇼핑몰들은 다 본인만의 한 칼이 있는데 혹시 대표님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네 필살기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시 망설이다가 광고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선 전환이 먼저 잡혀야 되지만은 이후에 광고를 할 줄 알아야 급성장할 수 있어요. 광고는 유입 요소 중에 하나죠. 제가 저번 라이브 특강에서 전환에 대한 기본기가 잡히고 각 플랫폼별로 광고를 공부하시면은 플랫폼별로 매출이 전부 다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사몰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자사몰에 더불어서 스마트 스토어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버티컬 커머스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매출액 볼륨이 펌핑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표님들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광고 공부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근데 경험밖에 없어요. 본인이 가설 세우고 이것저것 설정해보고 광고 창에 들어가서 뭔가 많이 눌러보고 부딪혀보고 돈 날려보고 이러면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뭐 돈을 내고 수업을 듣던가 아니면 시간을 투자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공짜로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딱 비법 같은 건 없어요. 사실 이 광고에서는 결국 여기서 매출액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한 2-3천만 원까지는 대표님들이 학습하셔가지고 잘 가요. 잘 가는데 그렇게 2-3천만 원이 딱 채워지면은 전환 요소만 이렇게 딱 채워진 거거든요. 근데 매출은요 뭐였어요? 아까 유입 전환 객단가였잖아요. 유입 요소 중에서 이 광고를 공부하셔야 매출 볼륨을 펌핑 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공식이었습니다. 참고로 옹크트리 아카데미 오시면은 쇼핑 검색 광고부터 파워링크, GFA, 메타 광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까지 싹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도 있네요. 네 번째는 뭐냐면 1년만 버텨라. 많이 들어보셨죠? 1년만 버티면 답이 나온다. 의류 쇼핑몰은 한 바퀴를 돌아야 하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막 지금 작업하고 있는 가을 신상들 있죠? 아마 대표님들 다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그게 이번 가을에 터져주면은 베스트긴 해요. 지금 내가 이 준비한 신상이. 그런데 제 경험상 그렇게 신상을 올리자마자 터지는 경우는 아주 가끔입니다. 정말 드물어요. 그러면 이런 지금 올려놓은 이 신상들이 언제 터지냐? 다음 시즌 가을에 보통 터지더라. 또는 다음 시즌 봄에 터지더라. 왜 그럴까요? 왜 지금 당장 올린 게 지금 바로 안 터지고 한 바퀴를 돌거나 반바퀴를 돌아야 터질까요? 왜 그러냐면 이번 시즌에 딱 올려서 반응이 오는 것들은 적당하게 반응이 와요. 그런 제품들이 리뷰가 어느 정도 조금씩 쌓이고 구매가 조금씩 쌓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즌이 왔을 때 힘을 발휘해주는 거예요. 이미 리뷰가 있고 이미 상품 구매 건수가 좀 쌓여있는 것들이 힘을 발휘해준다는 거예요. 이 공식은 이번 가을에도 어김없이 저의 쇼핑몰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저번 가을 또는 봄에 올린 제품들이 지금 날씨가 확 추워지니까 어때요? 바로 반응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류 쇼핑몰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1년 동안은 우직하게 버텨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옹크트리가 강조한 다양한 쇼핑몰 운영 관련 공식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대표님들께서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자신만의 공식 또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잊어버리지 말고 기록해두면서 머릿속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